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GTX 1660 관련 소식이 이제 해외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요. 해외 쪽에 지인이 있고요. 이런 쪽과 관계된 부분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그룹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활용하기 위해 그쪽 소스를 활용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타이밍도 좋았고 저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더는 관련해서 질문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여러 웹진들을 통해서 GTX 1660Ti와 1660 관련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쯤 출시할 거라든지 1660도 함께 나올 거라든지 뭐 D5 모델이 나올 거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각설하고요. 아 맞다. 1660은 GDDR5X로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 모델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웹진에서는 두 가지 모델로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정확한 건 오피셜이 나오는 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자꾸 강조한다고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좀 생색 좀 내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는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야, 새로운 내용은 또 있었습니다. 탐 아피스하고 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된 벤치마크 자료가 있습니다. 벤치 테스트 자료는 GTX 1060과 비교가 되는데 GTX 1060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GTX 1060보다는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GTX 1070보다는 뭐 낮다라는 반응도 있어요. 물론 비슷하게 따라붙었다는 반응이 뭐 그렇긴 하지만 이 벤치 자료만 가지고 GTX 1660Ti의 성능을 뭐 벌써 가늠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벤치 자료를 토대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조금은 신중하게 오피셜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전 GTX 1060보다는 상위인 것은 뭐 확실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GTX 1070과 동급 내지 상위일지는 오픈 후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겠지만 이건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부적인 스펙이 공개가 되었어요. 이 영상을 만들기 좀 전에 말이죠. 물론 오피셜 뜨기 전에는 다 루머입니다. 여기서는 저도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네요. 역시 저도 미국에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탐스 하드웨어 독일 페이지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아, 미국이 아니고 독일이구나. 차트는 탐스 하드웨어 독일 페이지에 공개된 차트를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에 기재했으니까요. 원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GTX 1660Ti와 1660의 세부 스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기본 클럭이 RTX 2060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세부 스펙에서는 기존 RTX 2060보다 높아진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0MHz 정도는 간단하게 씹고 넘어갈 것 같아서 좀 기대 중입니다. 여기서 저도 처음 확인한 건 GTX 1660 3GB 모델인데 저도 이건 금시초문이네요. GTX 1070급일 거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GTX 1660을 GTX 1060과 비교하게 되는 그림으로 간다고 보면 3GB 모델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GTX 1660 파생 모델 라인업으로 미드레인지를 붙잡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좀 더 짙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2월 출시는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정확한 출시일을 말씀드리지 못한 건 이 정확한 출시일자는 출시 전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웠고요. 현재 해외에서 예측하는 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사랑 고백을 GTX 1660Ti와 함께 받는다면 네. 그냥 결혼하세요. 결혼하시면 됩니다. 불이 지펴졌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양한 댓글을 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건지 의심이 가는 댓글도 좀 있었고요. 다양하게 까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실 건지 새삼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믿어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 채널과 제 영상과 아토라는 사람의 신뢰는 저 스스로 여러분들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늘 그랬듯이 빠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